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성게알 비빔밥, 해초 넣고 비빔밥 만들었고요. 그리고 성게알 라이스페이퍼 튀김.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리고 이거는 성게알 미역국, 파김치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녹차예요. 파김치 입냄새 제거된다고 해서. 일단 비벼볼게요. 숟가락으로 하면 너무 뭉개지니까 젓가락으로 비빌게요. 진짜 맛있는데요?
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성게알 비빔밥과 미역국, 그리고 성게알 튀김 먹어봤는데요. 튀김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진짜 맛있었어요. 바삭바삭한 튀김이 아니라 라이스페이퍼 때문에 되게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성게알 비빔밥은 최고예요. 해초까지 있으니까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았고 미역국도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